안녕하세요. 주식 들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식 고생 많아요. 네. 어떻게 하루에 두 명도 못 보는 사람이 오늘 11명 봤나? 아 힘드네. 어떻게 마지막이면 제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나갈지는 몰라. 이제 뭐 이 사람 다음 뭐 옛날 게 나 올랐다가 또 이거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제일로 귀 떨어진 상태에서 봐서 근데 제가 열심히 봐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저한테 찾아온 게 이동수 때문에 찾아온 걸로 보여요. 네. 이동수. 네. 근데 그 이동수가 좋아서 가는 이동수가 아니라 도망가고 싶은 이동수. 맞아요. 조금. 응? 맞아요. 그죠. 도망가고 간 이동수. 참, 그 회사에서 열심히는 해. 말을 하자면, 직위는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슴의 직위지, 인정받는 직위는 아니라고 그래. 크게 대답해라. 맞죠? 아, 맞네요, 이 자국에. 정답이네요. 그쵸. 예, 예. 직위는 갖고 있어요. 있지만, 아, 직위는 갖고 있지만, 그 직위는 나의 머슴의 직위지, 예. 진짜 나를 대우해서 아니에요. 직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정말 거기에 스트레스가 내가 너무 많이 받아. 예. 그러다 보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직까지, 나도 모르게, 내가 쪼다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간제수. 나 이렇게 말할게. 왜? 들어서는 안 될 거니까. 그럼 당신 알아들으라고 믿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사람 쪼다르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돈을 만졌을 때 어떻게 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카드를 긁을 수도 있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천천히 대답해도 돼요. 목소리 나가면 큰일 나면. 알았죠? 근데 고기만 까딱까딱 그러면 어떻게 큰다고 고기만 까딱까딱 하면 어떻게 하니?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참 있잖아. 오기가 생겼나 봐. 가슴 속에. 응?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사이대접을 사이대접이라 그래야 되나? 사이대접. 사이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 사이대접을 못 받고 내가 명칭만 그 감투를 쓰고 있는 거지. 머슴 대우를 받는 내 자신이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렇죠. 부추가 정확할걸요? 맞아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도 돈 한번 벌어보자. 어떻게 해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자. 그래서 내가 직업을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데 모르게. 아, 어떻게 알았어요, 사장님이 뭘요? 무당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거는 나의 긴급 비밀이야. 본인의. 맞아. 본인밖에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네. 이거 하나 해놓고, 이거 하나 해놓고, 이거 하나 해놓고, 이거 하나 해놓고, 나도 돈 한번 걸고 모아보자. 그래서 내가 무시당했던 나의 나를 찾아서 떳떳하게 한번 보여주자.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응? 그런 걸 하고 싶었대. 본인이.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래. 이 지경까지 온 거래. 이 지경. 이 지경이 무슨 지경이냐. 이제는 좋은 게 아니라 네. 도망가고 싶은 지경! 어? 벌려는 게 너무 커! 이거 웃어야 되니? 울어야 되니 이거? 울고 싶네요 제가 지금요. 울고 싶어? 네. 나는 힘이 없어서 울고 싶어! 죽고도 네? 아 진짜 미치겠다. 울고 싶네요 지금 진짜. 그치? 네. 울고 싶은데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내가 이를 갈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를 갈고 있습니다, 당신. 보이지 않게 이를 갈고 있다고. 보이지 않게 칼날을 내밀었다고. 보이지 않게 칼을 들었다고. 나 시작하리라. 뭔 말인지 알아? 네. 나 시작하리라. 그게 언제냐? 3년 됐어. 3년 됐어요? 네. 마음속에서. 아, 맞아요. 마음속에서 3년 됐다고 칼 내품은 지가. 네. 내가 왜 4년, 5년 전에 네. 내가 간절 한번 엮인 적이 있거든. 네. 간절을 엮이고 나서 내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를 품었어. 이를 갈았다고 품은 게 아니라 네. 이를 갈고 그래? 나 지금까지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했는데 나 당신 나한테 이를 수 있어? 그냥 뺄게요 누구라고. 네. 그분. 왜냐면 나가서는 안 된다며 그거에. 네. 나가면 큰일 난다며. 네. 당신 잘린다며. 네. 알겠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갈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내 와이프도 미워요. 솔직히 말했어요. 네. 어? 감사주지 못한 내 와이프도 믿고 근다고 해서 내 가정사가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당신은 그저
와이프한테도 멋임일 뿐이고 회사에서도 멋임일 뿐입니다. 정답이 짜증나. 짜증나? 아, 너무 잘 맞추시는 것 같아 지금. 아, 미치겠어 진짜.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게 나도 지쳐서 공수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네 그래도. 미치겠다. 나 이거 그냥 지쳐서 아 몰라 개발 5분째 찍든 말든 나 몰라. 근데 나오긴 나와서 고맙는데 그냥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이겼으면 좋겠어. 무시당한 세월이 억울하잖아. 네. 무시당한 게 네 가슴 속에 한 자락에 슬픔으로 남아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부딪혀. 여기서 부딪혀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 응? 향은 멀지 않았어. 당신이 내가 했잖아. 그 그려는 그래프가 있다고. 그 그래프가 이제 내가 올라가기도 전에 그래프는 이미 그려놨어. 내가 어디까지 가리라. 내가 막말로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고 뭐 빼 주고받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명품 가방 말하자면 명품 가방 뭐 그런 담당한 게 뭐야? 명품 가방이 세관 담당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쪽이냐고. 아니에요. 그러면 뭘 자꾸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뭐 수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게 보여. 네, 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라고. 네. 아니 내보내면 안 된다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응? 네. 내보내면 안 된다고 아까 네, 이렇게 네. 했잖아. 맞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본인이 거기에서 그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알아들어? 네. 지금 거기에는 조금 내가 너무 좁은 게 아니라 깊이 갔다고. 깊이 갔고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될 돈을 좀 만졌다고. 뭐 조금이란 돈이라도 왔다고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 또 겁먹고 있다고. 내 그리는 그래프는 이렇게 컸다고. 근데 그게 아까 말했잖아. 그 그래프대로 갔었으면 사회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뭐 말인지 알아? 내 그래프대로 갔었으면 응? 말도 안 나오네 이제 힘드니까 뭐라 그러지? 뭐 이사면 이사 예를 들어서 과장이면 과장 명칭이 있었으면 그 명칭대로 갔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명칭만 뒀다 뿐이지 명칭만 잡고 있다 뿐이지 노름이 아니 머슴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머슴이 내가 지쳤다고 화가 난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가정이고 나발이고 네. 솔직히 말해서 아니야. 회사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싶다고. 네, 맞아요. 알아? 네. 그래서 나 도망가 보고 싶다. 아무도 모른 대로 네. 꽁꽁 숨어버리고 싶다. 맞아요. 어? 그래서 나한테 뭐 지금 찾아온 거라고. 네. 나 도망가도 될까요? 네. 숨어도 될까요? 네. 수국이는 뭘 숨을 시켜? 사나이가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해! 뭐래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네 가지를 하나 짜고 있다. 맞았어? 네. 틀렸어? 맞아요. 서른 키째 아마 맞았을걸? 네. 정말 정기 있어 아까 진짜. 그치? 네. 그치? 네. 그러면 그것도 해. 네. 하라고. 네. 어? 무서우면 겁나서 도망가지 말라고. 아니 저는요 포기를 해야 되나 한 가지라도. 그게 그거야.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진짜요. 응?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든지. 그러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각오를 해야지. 나간다는 거죠. 어? 나간다는 뭐 한다고?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도망간다고? 나간다는 거에서 나갈게요. 쿨하다야. 나가서 나가서 본인 성격이 뺀질인데 본인 나가서 누구 말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했잖아 외국으로 도망갈 거냐 아까 어찌어찌 했잖아.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러면 거기 가서 본인 잘할 것 같아? 아니죠. 못해. 못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못하는 것이 미안해 거시라고 그랬어. 미안해 말을 지금 혼나서 그래. 근데 내가 힘 안 들 때도 보니까 막 단어가 틀렸더라고 막. 그래서 뭐 저는 이단을 써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먼저 나가서 그래. 근데 웃을 일이 아닌 건데 웃을 일 아니야 진짜. 진짜 웃을 일이 아니거든 이거는. 심각한 얘기는 웃음으로 이제 다. 어 심각한 이야기인데 내가 너무 지친다 보니까 이게 웃음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야. 사실은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지금 또 내 성격이 있으면 욕 나왔어. 그렇죠. 욕이 나고도 남았는데 아, 주주다 보니까 이제 욕과도 이제 기운이 있어, 욕을 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그냥, 어차피 가도, 그것은 못 견뎌요. 그럼 제가 사업을 해야 할까요? 아니,
아직 사업에 머리가 없어. 없어요? 어, 마음만 급했어. 마음만 급해요? 어, 마음만 급했으니까 좀 배우세요. 조금. 오늘의 기질을 좀 배우세요. 어? 그냥 나 때렸다고? 누가 나 해초리를 때렸다고? 야, 너 두고 봐. 나 내일 모레 사업할 거야. 그래서 너 무너뜨릴 거야. 망하는 기름길이야. 만약에 복이 있다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를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려야지. 그렇죠. 근데 어디로 도망가기는? 비행기 타고 도망갈래? 배 타고 도망갈래? 어? 아,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주말에도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주말을 알바를 한게 맞는 건가요, 제가 지금요? 응? 맞는 건가요, 지금요? 주말에도 알바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본 잡이 있고, 본 일이 있고, 주말에는 또 사이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저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현재 지금요. 한 지금 한 6개월, 지금 한 5개월 돼가거든요. 근데 다 쉬쉬하고 왔잖아. 네. 다 쉬쉬하고 좀 하고 있잖아.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웃은 이유는 안타까워서 웃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번 인정받아볼라. 열심히 내 집안에서도 가장 다운 대접을 받아볼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본인이 안쓰러워서 내가 오늘 차마 욕을 못하고 위로한 마음으로 사실 웃은 거예요. 응? 그냥 노력하는데 좀 되지. 노력하는데 좀 되지. 응? 그런 게 보여서. 응? 근데 향후 2년 있으면 내가 그리는 그림까지 다 못 가지만 내가 그리는 그림에서 조금 밑바닥에 색칠하게 보여요. 그래요? 밑바닥에 색칠하게 보이니까 오늘 인내라는 단어를 내가 너무 많이 쓰지만 오늘 진짜 다 인내를 쓴다. 인내를 갖고 조금만 인내만 더 참아보셔. 내 말이 맞았다면 당신 전 몇 번 보러 다녔어? 많이 보러 갔어요. 올해는 좀 올해는 지금 네다섯 번 나왔어요. 네다섯 번? 네. 그럼 한번 나 이런 말 묻는 거 전혀 싫어하는데 네. 한번 물어볼게. 네. 네다섯 번 보러 다닌 중에서 내 말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와닿긴 와닿아요 지금 현재는. 응? 와닿는 것밖에 없어? 아니요. 좀 정확해요. 다른 데도 흐지부지하게 얘기하시는데 휘지부지하게 딱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란 게 아까 네 가지라든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라든가 지금 너무 아무것도 제 정보를 드린 게 없는데 딱딱 당신 나이 몇 살인지 몰라. 예, 네, 그러니까 아무 정보를 드린 게 없는데 바로 말씀하시니까는 거기에 깜짝 놀란 거죠. 이제요 우리 연구팀은 정보 안 받아. 그러니까요. 저 연구인은 정보도 안 받고 내가 항상 그랬잖아. 유튜브 저 또라이라고. 요거 한 것도 있잖아. 좀 편집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거 한 것도 그대로 올려놔야지 또라이 새끼가. 그리고 정보도 주지도 않아. 내 자존심 되게 상한지 뭐 이게 뭐인 줄 알아? 옛날에 그 사람 왜 왔어? 선생님 무당이잖아요. 선생님 무당이면 선생님 맞지야죠. 아 정말 자존심 상했어. 그렇죠. 그래 그래 알았어. 사람이 한 번 정도는 겁날 때도 있잖아. 카메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별명 또라이 거지 나자. 또라이 사자. 또라이 용용이 사자. 아. 어. 근데 맞죠? 네. 정보 안 줘요. 정보 안 받았죠? 네. 뭐 정보 받았을까? 예, 네, 주긴 줬었잖아요. 주긴 줬어 정보는. 저 개새끼야 그럼 나한테 안 줬어. 네, 안 주는 것 같은데.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진짜 거짓말 안고 정말 안 줘요. 그래서 더 우리가 여기 우리 저기 용호TV 찍는 무당들이 아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아.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노트북 찍을 땐 저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굳이 왜 하냐. 내 말이 맞다면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또 하나를 또 하려고 계획한 게 또 있을 거예요.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어떻게 하지? 이걸 이직으로 삼으세요. 외국 나간 이직이 아니라 이걸 또 하나 이직으로 삼으시라고. 마지막 다섯 번째 걸요? 그래서 글로 돌리라고. 외국으로 가지 말고 그 이직으로 삼으세요. 제가 근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회사는 제가 평생 짱 생각 안 하거든요. 말씀드리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저랑 안 맞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 맞는 게 아니라 대접을 못 받으더라고 이 또라이 새끼야. 그래서 또 욕했네. 그렇습니다. 아 아니 네. 시청자들이 막 밑으로 내려놔. 그래서 지금 또 와이프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 정도 준 데 어디 있냐. 있어라. 근데 저는 정말 있기 싫거든요. 정말 있기 싫거든요.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거의 다 이제
시키는 것도 많고 뭐 거기다 욕대로 먹고 거기다 이제 뭐 화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웬만한 거 다 하니까 이제 네가 해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는 너무 싫은 거죠 이제 거기. 그러니까 머시베라고 했잖아. 머슴 그러니까. 어 내가 오늘 웃어보기는 네. 지친 상태에서 웃어보기는 처음이네. 나 진짜 이 3년 만에 내가 진짜 호탕하게 무슨 일이 아닌데 당신이 오늘 진짜 마지막에 핵사이다를 주고 가네. 그런가요? 나 진짜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니기 코브라 병원에 가야되나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웃음으로써 오늘 화 안 내고 아 이렇게 했구나. 지치니까 화가 안 나고 웃음이 나는구나. 빨리 뭐 손은 보이지 마. 나 혼자 갈게. 잡아. 야 너무 내 팔 너무 짧잖아. 화이팅. 아 하나 더 네 개 하나 더 한대 다섯 개 그 이직을 다섯 그 하나를 하나로 해버려. 마지막으로 가요? 마지막으로 가버려. 그래서 2년을 다 나 찾아와. 그래서 구대. 구다라고요? 2년을 찾아와가지고 보살님 때문에 겁나게 잘 됐어. 선생님 때문에 겁나게 잘 됐으니까 나한테 구다는 게 아니야. 너는 할아버지한테 구다는 거지. 네, 사람을 착각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네. 그럴 때 너는 할아버지한테 크게 대접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자손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줘서 자손 큰 소리 한번 빵 치네. 막 경상도 고향 누구야?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네. 어머니 쪽에서 도와준단다. 아 진짜요? 어. 내가 너 엄마 고향 경상도인데 어떻게 하냐? 그쵸. 어디가 시민이면 신기해 죽겠네 저. 나 무당이니까 한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와이프랑 자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자녀 혹시 생길까요? 생겨요? 아 생겨요. 최 씨는 누구야? 네? 최 씨. 최 씨요? 어떤 할머니 성이 최 씨라 그러는데 모르겠어? 박 씨라 그러고 최 씨라 그러는데? 김 씨랑 김 씨밖에 없는데? 어떤 할머니 성이 위에 할머니 성이 한번 엄마한테 물어봐. 최 씨하고 박 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애조부인지 친조부인지를 모르겠다만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 성들이 할머니 성 이 할머니들이 내 자손을 도와준대. 당신이 지금까지 이루는 게 없어. 허생세월에 말만 번지런히 하고 당하고 행동만 번지런히 했지 믿을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매듭을 지지를 못했어. 그러나 내가 이제 향후 이렇게 해놓고 나면 2년 있다가는 내가 감 하나씩 따 먹을 거야. 응? 알겠어? 38살. 네 나이 몰라. 어제 나한테 밝혔네. 네. 근데 졸라게 늙어 보이냐? 저요? 그래. 아 그냥 사람이 지금 이러고 와서 그래요. 내가 눈이 안 보여. 네. 이러고 와서 그래 지금. 응? 이러고 와서 그래요. 복장이. 그렇게 안 와도 늙어 보여. 죄송합니다. 지금 살았어요. 그래서 야 오늘 답답한 마음 풀으라고 웃으라고 처음으로 요거 안 해보네. 아 처음을 했네. 아까 미안 시켰네. 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럼 혹시 애는 언제쯤 생길까요? 지금 올해 생길까요? 30 내년에 들어와. 내년에 들어와요? 30 내년에 들어와.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에 들어오니까 와이프한테도 기죽어. 다시 기죽어. 다 기죽어야. 아이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큰 소리 칠 수 있어. 나고 큰 소리 치는 거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 치라는 게 아니야. 자신감의 큰 소리란 말을 하는 거야. 자신감의 큰 소리. 알아듣겠어? 직장에서도 여기서 자신감의 큰 소리. 오케이. 고.